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학교 학술연구 교수 백태현입니다. K컬처의 중요한 순간들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날 한국 영화를 비롯한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박찬욱 감독처럼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 영화 감독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작품들이 세계 영화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아이돌이 세계 음악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팬덤은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되었고요.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나아가 동시대의 성찰적인 지점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대중문화인 아이돌 문화와 e스포츠, 한국 영화와 글로벌 OTT와의 관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K컬처와 한류,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지형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한국 대중문화를 통해 동시대의 모습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대중문화의 발전 과정의 발자취를 확인해 가면서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계기와 그 핵심 요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떠오르는 한국 문화에 대한 쟁점들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컬처의 중요한 순간들을 통해 한국 대중문화 분석에 대한 시선을 확장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